Hold up. Freaky little mommy wanna suck me till I sleep.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지난 2월에 더현대 서울에서 번개장터 랩 매장이 오픈을 했었는데 이번에 쿨스 스타필드점에 2호점이 오픈을 한다고 해서 네, 초대를 받아서 오늘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초대를 받았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참석을 해볼게요. 늦었어. 너무 복잡해 여기. 제가 또 오늘 원장에 온다고 포스카한테 게시하고 왔어요. 여기 어디야 근데? 와,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번개장. 여기 그냥 삼성역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조던1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매장으로 부즈즈트랩2라는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조던1 제품으로만 약 360여 개가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앞쪽 공간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조던1을 기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 6개를 꼽아서 전시를 했고, 시카고. 네, 맞습니다. 네. 시카고에 총 6가지 모델로 1억 2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중간에 있는 모델이 제일 최초의 모델로 알고 계시는 1985년도 제품이에요. 이 모델 이후에 좀 콜라보나 스니커즈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됨으로써 리셀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시초가 되지 않았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던의 침필 사인이 있는 제품이에요. 번개장터 딱 들어오자마자 메인 딥이 돼 있는 공간인데 이거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900만은? 왜 차 한 대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얘는 얼마지? 1985년도 맨 처음에 나온 신발인데 5500만원? 진짜 두 개 합치면 프로쉐 박스터를 살 수 있는가 여기는?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 용자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85년생. 조던이 실제로 입었던 저지를 진열하고 사인이 되어 있는 인증서가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매장이 정말 조던이 착용하거나 즐겼거나 했던 문화들을 곳곳에 좀 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매장입니다. 조던3나 이런 건 없어요? 원으로만 저희가 좀 집중을 했던 게 있어요. 나이키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앞쪽에 보시면 있어요? 일부 네. 판매용으로 있는 뉴발란스 아디다스가 있는데 매장의 전반적인 컨셉은 조던1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조던1 하이 제품으로만 모아 있고요. 너무 많다. 눈 돌아간다. 몇 가지 모델 말씀드리면 이 두 제품은 현대미술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콜라보가 진행됐던 거고 구하기도 힘든 모델이고 시세가 13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무늬가 들어간 모델들이 좀 있어요. 환우들이 직접 조던이나 덩크에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했었고 그중에 일부의 모델을 저희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월에서는 제일 오래된 모델인 게 브래드 컬러의 조던1이고요. 나이키에서, 특히 조던에서 많이 쓰이는 컬러로 블랙과 레드를 합쳐서 브래드라고 불리고 있고 덩크나 뉴발란스나 아디다스도 다 섞여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실시간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델들을 저희가 실제 착화하실 수 있게 랩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사이즈 같은 거 체크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파라노이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정말요? 네, 사이즈는 저희가 확인을 네. 해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QR을 찍게 되시면 저희가 앱상에서 상품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고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보일 수 있으세요. 컬렉터블 존이라고 해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수집을 하시다 보면 베어브릭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베어브릭 자체가 워낙 핫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좀 콜라보 모델에 저희는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는 의류 쪽도 있네요. 네, 여기를 휘어 감고 있는 제품들을 콜라보한 조던만 좀 모아봤어요. 스카트 프라그먼트 모델 디올 조던 콜라보 제품. 밖에서는 안 보이는 저희 히든 공간이고요. 아쿠아룸 컨셉으로 공간을 디자인한 부분이고 앞에 보이는 게 조던1에서부터 피감아서 조던14까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직접 뛰었던 각 팀의 의류들을 대표 유니폼들을 함께 걸어서 조던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미드지만 사랑한다. 베얼렛 로즈 329,000원. 나쁘지 않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가을이랑 겨울에 신으면 너무 이쁘겠다. 슈프림 코스인데도 붙이지도 않고 리셀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눈여겨서 보시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당첨된 사가이 블레이저가 여기 있네요. 회색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색도 보니까 되게 예쁘네. 지금 딱 신기에 너무 좋겠다. 가을에 나만 없어 번고래. 맨날 랩을 하는데 나만 없는 번고래. 이거 컬러 너무 예쁜데? 덩크 하이인 것 같은데 덩크 하이 제품들은 조던 하이보다는 또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조던 하이가 가격 비싸 하시는 분들 덩크 하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덩크 하이 챔피언십 네이비 239,000원. 근데 수입을 봤을 때 조던 하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던 하이가 좀 더 예뻐요. 덩크는 로우가 예쁜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프라그먼트 베어브릭. 생각보다 얼마 안 하는데? 네, 제가 또 이 베어브릭은 아직 그 발이 담그지 않아가지고 시세를 잘 몰라요. 큰 거가 좀 비싸긴 하겠다. 160만원? 살만한데? 제가 오늘 또 신고 온 푸스캅 노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샀을 때는 1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기분이가 좋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매장 안에 있는 시카고 오지 모델 제외하고 이게 가장 비싼 모델이지 않을까. 디올조던. 이것 때문에 스모크 그레이 미드가 떡상을 했던 레전드 매물이죠. 디올조던.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그냥 이제 스캅 조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그먼트랑 트래비 스캇이랑 같이 콜라보한 건데 이거는 이제 스캇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모델이죠. 얘도 그렇고 스캇 모델들이 역스옷으로 돼 있어요. 나 이 비니 진짜 사고 싶었어. 흰색으로 스투시랑 같이 콜라보한 비니거든요. 어? 54,000원? 하나 사갈까? 조던 오빠 키가 진짜 이만할까? 근데 얼굴이 엄청 작아. 나보다 작으신 것 같아 지금. 이거 신발 놓는 데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농구공 모양이야. 아와이. 오랜만에 렉스타 다녀올게요. 자 여러분, 오늘 BGG 티스타필드 콜스 2호점에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와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내가 되게 궁금했던 희소성 있는 그런 신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신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 명칭을 약간 별명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QR코드를 딱 찍으면 별명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과 가격이 나오니까 그런 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던 뭐 이런 한정판 신발 입문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살 때 나 사이즈 뭘로 가야 돼? 반업을 해야 되냐, 정 사이즈로 가야 되냐, 이런 사이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와서 직접 신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직접 신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번개장터가 풋셀 커뮤니티를 인수한 만큼 뭔가 이런 스니커 문화에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쿨스 오시면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사진도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